안녕하세요. 캐나다의 낡은 오늘입니다. 오늘은 북미에서 사용 중인 창문에 대해서 저희 집에서 정말 창문 그 윈도우 글래스만 교체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짧은 영상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. 자, 보시면 저렇게 압축 그 공기를 빼내서 창문을 잠는 걸로 저렇게 고정을 하고요. 이렇게 테두리에 네 군데에 이렇게 생긴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. 요거를 빼내고 나면 보이시나요? 이렇게 공구를 이용해서 네 군데를 다 빼내고 나면 창문만 딱 빠지게 됩니다.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. 제가 한국에서도 이런 창문을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두께가 한 1인치는 좀 안 되고요. 한 1.5cm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. 그 사이에 그 포기 윈도우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안개처럼 끼다가 나중에는 습기가 차서 아예 물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. 그렇게 해서 이렇게 빼낸 뒤에 이 자리에 새롭게 주문한 글래스를 넣고 다시 마무리하는 식으로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. 다음 사진으로 가면요. 이런 툴로 이용해서 모서리 네 군데를 고정하는 거를 빼내고요. 이렇게 보시면 홈이 있어서 그 홈이 안쪽 그 창틀에 고정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. 지금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물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 사실 해결할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. 이렇게 완벽하게 깔끔하게 새로운 창문으로 된 것을 이거는 교체 전인데요. 제가 교체 후 사진을 한번 꺼내겠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원래 있던 모서리를 고정하는 거를 다시 달아주고요. 자, 새로운 창문이 완성되었습니다. 이상 캐나다에서 만든 일이었습니다.